바쁜 시간인데, 창의 형제가 서면으로 대답 광고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했는데, 아침에 들어온 소식도 있고 해서, 다시 잠깐 말씀 전에 시간을, 냈습니다. 결혼할 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그렇게 만났고 서로가. 나는 결혼했지만, 부부관계라는 것보다도, 동역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집안에 있을 시간도 없었고, 늘 바쁘고요. 교회와 함께 사느라고, 우리, 가정생활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나는 거기서 만나서 함께 동행하기만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여자니까, 남편의 사랑에 갈급했어요. 이제 겨우 이 복음 안에서 서로가 일체성을 발견하고 있는 이 판인데, 그래도 또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날 너무 큰 소리로 거실에서 얘기했는데, 그때 충격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증상도 좀 있긴 있었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급성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3일째 수면 상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차가 치료를 하라고 그런 기회를 생명에 준 겁니다. 근데 오늘로서는 안 되고 요번 주간이 이제 고비인 것 같습니다. 벌써 신장이 망가져서 혈액 투석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일시적이면 좋겠지만 뭐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는 혈변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피가 나왔어요.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인데 어제 다행히 그래도 좀 줄었다 하더래요. 오늘 아침엔 환기 통해서 모르니까 밤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혈액 투석 환경이 그런 모양인데 혈액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아직 좀 수면을 깰 때가 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호흡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공호흡기를 달아놓고 있거든요. 꿈에서 깼을 때, 밤에서 깼을 때 차가 호흡을 할수 있을 건지 못할 건지 이것이 최후 관건입니다. 차가 호흡을 못하게 되면 목구멍 뚫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달고 역시 인공호흡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지 그걸 모르잖아요. 폐가 깨날 때까지 하는데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고 혹시 중간에 깨어날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이 겁입니다. 수면을 더 연장하겠답니다. 이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나온 것은
오늘 여러분 각순에서 먹을 때꼭좀 기도해 주세요. 살려달라고요.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원해본 적이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앞심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거 부탁하려고 나왔습니다. 예. 병원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예, 중환자실인데 직계혈통만 하루에 한번 면회가 가능합니다. 예. 공교롭게도 내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 누워있다고 그러네요. 나도 아직 못 가봐서 모르겠어. 죽어서 만날 건지 살아서 만날 건지 모르고 있어요. 집회 후에 여러분 모임 있을 때꼭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영미까지 와서 위로를 해줘서 고맙고, 그동안 지금 형제 자매들이 밤낮으로 제 곁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집에 와서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를 영 돌아오지 못할 건지, 돌아올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기도밖에 할 일이 없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한 번도 아내로 대해보질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동역자라는 게 쉽게 됩니까? 처음 출발하는 게 출발했지만, 예. 아이들도 돌볼 시간이 없었고, 자매는 결혼했다는 기분을 못 느끼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다니. 나로선 지금 감당할 수가 없네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